침대 바꿨어. 야. 조명이 장난 아니구만. 우와! 위에도 있네? 처음 알았어. 그치? 이거 내 팬들이 싫어하는 조명 아니에요? 아닌가? 아, 딱 좋아요? 아 진짜? 왜지? 우이야! 아 오늘 음중 본 사람? 어? 조금밖에 안 봤나 본데? 아... 생일 축하해요. 기억했죠? 그냥 기억하셨잖아요. 뭐 하고 싶어서 거의 빨리 오고 싶어서 빨리 왔어요. 조금이라도 머물려고. 네. 네. 100% 진심이에요. 거짓말. 이렇게? 지금 되게 포토타임 같은 느낌이에요. 아무 말 없이. 저희 이번 주 막방인데 안 슬퍼요? 진짜? 나. 우선이가 저보고 잘하고 있대요. 몰라, 다 우리가 굳이 어떻게? 수록곡 노래 다 너무 좋은데 아깝다. 그래서 미안해, 나 비밀 잠시 갔었어. 아 진짜요? 잘했어. 어 왔다 드디어. 아아 세준 늦었죠 여러분. 죄송해요. 안녕하세요, 소나무의 이다수민입니다.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요.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. 나 그런 말 말했어.
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죠? 소심하게 노래 여기 애드립 하느냐고 춤을 몰라요. 너가 있는 곳에
개발한 거 있거든요.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근데 아니요, 안 맡았어 검사. 근데 제가 화장실에서 몰래 한 번. 근데 모르겠어 잘. 한번 어떤지 봐봐요. 그 외국에서 외국 TV 보면은 막 외국이 막 샤라샤라샤라 막 이렇게 이런 거 나오잖아요. 그러면 한국말로 외국 여자가 더빙을 하잖아요. 그걸 한번 따라해 볼게요. 해볼게요. 한번.
아 잠깐만 이거 근데 뒤에서 뭔가 약간 영어를 막 샤라샤라 하는 척 해주나? 어 마이크 한 개밖에 없나? 저쪽이 한 번만 내가 어떻게? 샤라샤라 오케이 어 아, 민 민재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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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약간 영어 담당이니까 네. 근데 이를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. 아주 심각했죠. 정말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요. 5년 전 바로 그래 뭔지 알아? 뭔지 알아? 다큐 다큐 약간 외계인 나오고 이런 뭔지 알겠지?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지? 시작? 때는 1987년이었어 아니 그걸 네가 하면 안 되지 왜 그랬어 아. 5년 전 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. 정말 그때 제 남편과 힘들었죠.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. 이게 이해를 하면은 알 텐데 뭔지 알겠어요? 네. 내가 이거 대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. 어? 아 이런 거 봐. 지금 저들은 짝짓기를 하고 있어요. 이런 거. 어 뭔지 알아.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다큐로 이런 쪽을 연구해봐야겠다. 아 근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걸 방송에서 할까 아니면 팬사인회에서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해보고 싶어서 해봤어요. 검증 잘 받았네. 오 나이스. 다음 이제 이 마이크가 빵빵하네요. 저거 마이크가 따끔하네갖고. 근데 저한테 영어 시키지 마세요.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어. 머리가 하얘졌어. 그래요? 알았어요. 헤헤. 와 귀엽다. 아. 아 맞다 맞 이 하트. 여러분 여러분 근데 키가 크려면 우유를 먹어야 된대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유 드릴게요. 우유 잠시 우유 있거든요 여기. I love you. 와. 아주 나이스. 감사합니다. 재밌었어요? 네요. 초코 우유 드릴까요? I love 초코 우유. 죄송해요. 여러분 저희 이제 막방이잖아요. 아쉽지. 네. 한 주 더 할까? 아니래 아니래. 어째 진짜? 군대에서 반응 어때요 저희? 아시는 분 혹시 지인 중에 군인 분들 계세요? 어때 어때요? 나연이랑 민재이가 반응이 많아요. 민재는요? 왜냐고? 삐졌다 삐졌다.
여러분,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뭐게요? 빵. 아씨. 맞아, 오빵. 예나니 아씨라니요. 또 해줘, 또 딱. 아니야, 아재개 그 의진이가 많이 알아요. 와, 이렇게 나한테 넘긴다고? 얼른 언니 전당이잖아요. 언니 되게 좋아하잖아요. 아, 이걸 얘기하면 어떡해. 아, 진짜. 이거 다 알 거예요, 아마. 나도 안 들려. 왜 맨날 같은 티만 입어요? 트리핑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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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. 그건 재밌었어요. 여러분, 이제 여기가 55분까지 빌렸대요. 그래서 너무 솔직했나. 그래서 이제 빠이빠이 할 시간이 왔어요. 아쉽죠? 아쉽지만 내일도 팬싸가 있잖아요, 여러분. 네, 그리고 진정한 막방이라는 거.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금방 오는 게 더 좋지 않아요, 여러분? 셋! 따끈따끈한 앨범을 들고 한동안 제가 아! 이번엔 이거 정규 앨범으로 나왔어요! 정규 앨범! 알겠습니다.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더 네, 아, 따뜻할 때 나올 거예요, 진짜. 그건 무조건 보장. 그 벚꽃 흩날릴 때 나올게요, 벚꽃. 저희 벚꽃 흩날릴 때 나오면 그 선물로 벚꽃 꽃잎 받고 싶어요. 꽃잎. 작년에 추워지기 전에 나온다 그랬는데. 아니야, 4월달에 벚꽃은. 아, 여기까지 여기까지. 자, 그러면 오늘은 진짜 많이 아쉽지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한 명씩 소감 짧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. 왜요? 또 진행병 튀어나왔어요? 아무튼 그래도 내일 봐요, 우리 잠실에서. 잠실, 아 안녕! 아, 네. 오늘 너무 또 행복했던 시간이었고요. 내일 막방인데 막방에는 꼭 팬분들 들어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본방도 봐주고 내일 막방이니까 내일 하트 흩날리는 거 많이 기대해주세요. I love you! 우리 그 막방 기념으로 저... 아, 진짜 했어? 하트 했는데 알아요? 보여줄까요? 네, 제가 한 건데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. 바뀌었어요. 우리 제스처 바뀐 거 알고 있었어요? 알고 있었어요? 관심이 없다, 정말. 그러면 내일 찾아봐 주는 걸로. 힌트는 후렴구입니다. 네. 힌트는 후렴구 네. 제스처가 바뀌는데. 맞습니다. 누구누구누구의 제스처가 바뀌어요. 내일 문제 낼 거예요. 찾아내 찾아봐요. 맞추면 디에나 애교 보여줄 거예요. 맞추면 디에나 양이 애교 엄청 보여준대요. 우리는요? 그럼 만약 못 맞춘다 그러면 우리 하이리가 애교를. 팬분들이 이제 지혜나 언니랑 저 애교는 별로 안 좋아하고 무슨 애교를 좋아하지? 무슨 애교를 좋아하지? 아니야! 지혜나 언니 아까 보고 싶은 거 같아요. 하이디를 보자. 여러분이 좋아하는데. 네. 마무리 인사. 빨리 빨리 마무리 인사 빨리. 내일도 꼭 만났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여기 근처에 먹을 게 없잖아요.
좀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든든하게 집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? 차 늦게까지 있어요. 어떻게 알아요? 네, 우리 동네거든요? 네, 우리 동네예요, 여러분. 고맙고 내일 봐요. 안녕. 네, 여러분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저희 내일 막방인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공방도 오시고 팬서도 오시고 저희 마지막까지 응원 꼭 해주시고요. 사랑해요. 오늘 어떠셨어요? 예뻤어요. 누구야? 칭찬해.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. 내일 꼭 만나요. 꼭 봐요. 내일. 내일이 마지막 팬싸인가요? 마음이 아프네요. 네? 홍보까지 날아갔네. 어떻게 그렇게 심각한 얘기 할 수 있어요? 무서운 소리 하시네. 아니, 나 거짓말 치진 않았어요. 근데 내가 말을 못할 뿐이에요. 왜? 네? 자, 우리 갈까, 얘들아? 얘들아? 네? 마이크! 아, 언니들한테 한 거 아니에요. 제 자신한테 한 거예요. 제 자신. 아, 50개?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지금까지 리플 앤 소리.